고음에서 불안해지는 또 다른 학생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. 이른바 견성창법. 개의 호흡과 짖는 소리를 활용해 모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끌어올리는 훈련법입니다. 한 수 있다. 두 번째는 봐요. 입모양. 르르릉 할 때 르르릉 입모양 만들어주고 르르릉 그 입모양으로 아! 아! 굿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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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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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개호흡을 이렇게 개호흡을 이용한 발성법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효과는 어떨까요? 느낌이 나요? 네. 배가 어떻게? 팍팍팍팍 앞으로 치지? 그대로 요 호흡을 써갖고 가, 나, 다, 라 가, 나, 다, 라 마, 파, 사, 아, 자, 차, 가, 다, 파, 하 오케이 소리를 낼 때 배가 빡, 빡, 빡 때리죠? 네 너를 떠나보내고 나 후회하고 있는 내게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 내게 개호흡을 활용하자 고음이 쉽게 올라갑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? 그냥 뱉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. 날숨부터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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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네. 이걸 그대로 소리에 연결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하 하고 뱉을 때 뱃심, 그러니까 호흡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.